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헤어라인 교정 리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이마 축소술 개념으로서의 헤어라인 교정 케이스고요. 보시면 이마 높고 각진 라인 요거 두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디자인을 했습니다. 가운데 한 2cm 정도 낮추고요. 그다음에 측면을 굴려서 만드는 이제 여성스러운 헤어라인과 이마를 작게 만드는 수술하시고 1년 뒤에 결과인데요. 보시면 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아주 잘 나온 케이스 같습니다. 수술 전 디자인이고 후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낮췄죠. 그래서 위쪽에 집중해서 측면보다는 높이에 집중하는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좌우폭이 넓은 경우는 측면을 많이 하고요. 상하폭이 넓은 경우는 위아래 폭을 낮추는데 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많이 낮춰서 밀도 풍부하게 잘 나왔고요. 측면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나와서 M자 부분이 조금 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강조되는 타입이죠. 보시면 왼쪽이 약간 앞으로 흐르는 형태의 헤어라인 방향을 보이고 오른쪽은 우측으로 측면으로 흐르는 약간의 비대칭 헤어라인 방향 보이고 계십니다. 가운데 가르마 있고요. 보시면 라인 내리고요. 보시면 가르마 부분을 중심으로 쭉 머리가 흩어져서 전, 후 많이 내려온 잘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케이스, 전형적인 헤어라인 케이스고요. 약 1600 문항 정도. 측면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수를 좀 이 위쪽에 집중해서 한 케이스라 문항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잘 써서 좋은 결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도 또 헤어라인 리뷰 하는 시간 다시 또 케이스, 다른 케이스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